다시 왔습니다. 루센입니다. 로지입니다. 더위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이젠 밖에 나가기가 두려워지고 있어요. 밖에 나가면 녹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에어컨을 가까이 해야죠. 윌리스 캐리어 선생님, 고마워요. 피서라도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만. 이 시국의 피서는 무리가 있죠. 그러니 게임 속에서라도 여름 기분을 느껴봅시다. 2021년 1차 여름 이벤트하고 같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탐구할 캐릭터는 루카 수영복입니다. 夏の空気楽しまなきゃもったいないね。 수루카는 전열분리 딜러로서 츠무기와 성현의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원본 캐릭터는 도발리탱이었는데 이 캐릭터는 어떨까요? 한번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수루카의 스킬은 전방 범위 내 모든 적에게 물리중 데미지를 주고 자신의 물리 공격력을 중상승시킵니다. 이 스킬은 전방 범위 내 모든 적에게 물리중 데미지를 주죠. 1스킬하고 2스킬이 같네요. 1스킬엔 작업부프가 달려있긴 하지만요. 개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이 범위 내 모든 적에게 물리중 데미지를 줍니다. EX 스킬은 전투 시작 시 자신의 물리 공격력을 주고 상승시킵니다. 5성을 찍으면 대로 바뀌죠. 적어도 레리는 표기 차이라도 났었는데 말이죠. 유버는 뭔가 달라지는 게 있겠죠? 미키레르카이? 세이라운 와카츠 시라이토? 니혼바레다네? 수루카의 유버는 전방 범위 내 모든 적에게 물리 데미지를 줍니다. 라운드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이 유버를 사용한 후 15의 데미지를 줄 때마다 자신의 물리 공격력을 주고 상승시키죠. 유버가 되게 독특하네요. 데미지를 입혀서 공격력을 올리는 게 치에롤 같은 스택 쌓는 캐릭터 같아 보이고요. 이처럼 1, 2스킬의 유버까지 전망 범위 내 모든 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루카는 클랜전, 특히 멀티타겟형 보스 공략에 사용됩니다. 장점 하나는 바로 알겠습니다. 스킬들이 전부 범위 공격이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범위 공격이 거의 미우유까지 닿는 수준이죠. 에잇, 사브레이크 할지를 괴물인가. 게다가 유버에 달린 15의 데미지를 입힌 후 공격력 상승 버프 있죠. 이 버프의 지속시간은 180초입니다. 영구지속이라고 봐도 되죠. 거기에 중첩까지 됩니다. 그런데 데미지를 15에 입히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평범한 캐릭터라면 그렇죠. 하지만 수루카를 봅시다. 칼이 몇 개? 두 개! 유버 5타, 1스킬 4타, 2스킬 5타, 그리고 평타가 2타! 15의 데미지 쌓기, 수루카에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15의 데미지를 입힌 후 생기는 버프는 첫 번째 유버가 끝나고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버를 초반에 최대한 빨리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후에도 유버를 자주 써주는 게 좋고요. 유버를 빠르게 쓰려면 수사렌 유카리가 파티에 필수겠네요. 게다가 버프를 중첩해서 장기전으로 가는 캐릭터가 가지는 단점, 바로 전 영상에 나왔죠. 아! 푸유이! 스택형 캐릭터의 고질적인 문제인 초반 딜 부족과 버프 삭제의 치명성을 그대로 가져온 게 많이 아픕니다. 아니 XXX 버프 삭제를 사용하면 스택형 캐릭터는 어디서 쓰나? 어? 어디서 쓰라는 거냐고? 버프 삭제형은 없었으면은 보스가 멀티타겟인 던전 익스트림 3에서 자주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7월 8일 일본 서버에서 수루카의 전용 장비가 나왔습니다. 장단점이 명확한 캐릭터라 전용 장비를 잘 받지 않았을까 기대해봅니다. 물리 공격력, 물리 크리티컬 스탯을 추가로 받았고 1스킬의 물리 공격력 중증가가 대로 변경. 표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데미지가 늘어났죠. 뭔가 좀 애매한데? 중요한 게 나왔죠. 1스킬의 타수가 4타에서 8타로 늘어났습니다. 두 배가 돼, 두 배. 전용 장비의 특징이 장점 강화 아니면 약점 보조인데 수루카는 장점을 확실히 강화받았습니다. 버프를 좀 더 쉽게 쌓을 수 있게 된 거는 좋지만 여전히 버프 삭제 보스에게 약하다는 단점은 남아있는 게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딜러로 하면 좋죠. 그러면 수루카는 어떤 캐릭터로 조합하는 게 좋을까요? 만능 서포터인 푸코로와 수사렌, 같이 쓰기 좋은 딜러로는 무이미, 마코토, 우즈키, 육성계환, 히요리와 레이가 있습니다. 아직 출시되지 않은 작업복 아오이와도 궁합이 좋죠. 라비리스타도 있죠? 그렇습니다. 특히 수루카는 스킬과 유버가 전부 범위 공격이기 때문에 공격 대상에 맞는 멀티타입 보스에게 유리한 캐릭터입니다. 버프의 특성상 장기전에 유리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클랜전의 활약이 기대되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수루카는 클랜전 위주로 도시는 분들에게 좋겠네요. 다만 푸유이 패스에 뒤어 나오는 한정이면서 수루카 이후에 라비리스타 패스도 남아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루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획득 연출이나 유버가 시원시원해서 마음에 듭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트와일라이트 캐럿맨 마스터죠. 매드 사이언티스트, 얀데레, 오타쿠, 중2병을 관리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죠. 원래 특이한 사람들 사이에 있는 정상인이 제일 무서운 법이죠. 이상으로 수루카 탐구 영상이었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탐구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루센이었습니다. 로지였습니다. 일본 서버에서는 2차 수영복으로 카르미나가 나왔더라. 노조미가 가차, 츠무기는 배포, 치카는 다음 가차로 나오겠네.
얀데레즈한테 밀릴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잘 뽑힌 것 같지 않아? 나도 이번엔 팀으로 맞춘 수영복이라 좀 걱정했는데 노조미는 트윈테일이라 신선하고 츠모기는 뒤태를 강조하기 꽤 괜찮아 보여. 근데 왜 난 뒤태보다도 옆가슴이 눈에 더 띄냐. 저게 14살이라니 암만 생각해도 프리콘의 캐릭터들은 성장이 빠른가 봐. 그러면 치카는 이번에 수영복 입으면서 성장한 거야? 우리는 저것을 승부조작이라 부르기로 했어요.